안녕하세요. 모둠샷입니다. 오늘은 2021년 11월 6일. 현재는 새벽 4시 58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간단하게 엘리어트 파동으로 테슬라의 차트를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영상은 그냥 흥미거리이고 진실이 아니다. 그리고 제가 새벽에 갑자기 깨서 해본 그냥 그런 계산이고, 그냥 참고. 그리고 투자에 절대 뭐제 의견을 믿으면 안 된다 라고 이렇게 하고 전제를 깔고 갑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해서 지금 헤드앤숄더스 패턴으로 해서 한번 여기서 끝났었죠. 그래서 제가 이 패턴을 보니까 엘리어트 파동의 1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하락 파동이고 여기가 3번 상승 파동이 아닐까 라고 생각이 들어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어디서부터 계산을 했냐면, 자, 여기 86. 85.52부터 가죠. 그러면 시작값이 85.52입니다. 자, 1차 상승의 마침은 어디냐면, 자, 마침은, 자, 883. 883으로 할게요. 그냥 대충. 883. 여기 아니네. 그러면 여기서 상승 폭은 797.48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2차 하락파를 계산을 해보는 거죠. 하락파는 어떻게 됩니까? 자, 38.2% 되돌림 혹은 61.8% 되돌림, 이렇게 하락한다는 거예요. 되돌림이 그냥 하락이라는 소리고, 그러면 이것만 대입을 해보면, 이 상승폭에 대입을 해보면 여기서 797.48 곱하기 0.382 하면은 304.64가 나오고, 이 304.64를 요놈의 상승폭에서 빼줍니다. 그러면 얼마가 나오냐면 578. 자, 그렇다면 이제 보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이 하락이 얼마까지 됐는지. 오, 그러면 577.87로 됐네요. 그러면 이 말이 뭐냐? 지금 이게 여기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어트 파동 1파, 그다음에 하락 2파까지. 이 거의 맞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현재 상승 3파를 계산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이게 완벽하게 맞았다는 것을 보고, 과연 상승 3파는 어디까지 갈 것인가? 자, 상승 3파는 얼마까지 상승하냐면, 1차 상승폭의 1.618배. 그러면 상승폭, 이거의 1.618배입니다. 계산을 해보면은 3차의 상승폭은, 다시 3차 상승폭이 아니고 1차의 상승폭 797.48 곱하기 1.618 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1290이 나와요. 1290이 나오니까 그러면 이게 어디까지 올라간다고 하면은 578하고 1290하고 더하면 3차가 어디까지 나올지 이제 계산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1869까지 올라간다. 이게 1869까지 올라간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간다는 건데, 너무 높잖아요. 1869. 세상 이렇게 되면 모두 부자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계산을 해본
그런 것으로 보고 너무 믿지는 마시고, 야, 이거 테슬라 너무 올랐다. 이제 팔아야지 하실 분들은 파시고, 아니면 뭐 장기로 뭐 5년에서 10년 두실 분들은 두시고요. 결론은 이번 영상에서는 뭐 대충 해서 일단 이 하락까지는 맞았다. 계산이, 엘리어트 파동이. 그러면 상승은 계산을 해보면 1869까지 갈 수도 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계산이다. 그러므로 믿거나 말거나 하고 이제 자신의 투자 철학으로 투자를 하자. 네, 여기까지 해서 보듬 채소의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